서울 법원 종합청사입니다. 서초동에 있는 거죠. 서초동에. 여기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하고 서울 중앙 지방법원. 옛날에는 가정법원도 여기 있었는데 이전했고요. 양재동으로. 특허법원도 여기 있었는데 대전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. 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모자라서 저 뒤에 별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법원이죠.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. 카카오티가 방금 도착하고 이 두 분이 내리셨는데 보안이 변호사님들 같은데 변호사님들도 이제 카카오티 택시를 이용해서 오신 것 같네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맨 위에 통로가 있는데 저게 20층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6층에,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6층에 이제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. 그 옛날에 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보기는 좋은데 기능적으로는 좀 아쉽죠.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법원이긴 한데 그래도 뭐 대법원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멋있게 그러니까 멋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. 멋을 부리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 멋을 부릴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. 저 가운데 공간도 그냥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법규상에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이 건물도 지금 뭐 어디 보자 어떻게 되냐 35년?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아직은 더 쓸만하긴 한데요. 그게 아주 이제 새 건물은 아니죠. 지금 관리가 워낙 중요한 건물이니까 관리가 잘 돼서 이 정도로 보이는 거지 새 건물은 아니죠. 네. 여기 계단이 바로 이제 그 사진 촬영 장소,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데입니다.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오랜만에.